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6번, 47번 위치입니다. 치아는 발치된 지가 좀 됐고요. 아직은 완전히 힐링이 덜 됐지만 뭐 임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플랩을 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아니 뭐 이런 케이스를 라이브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보온이 버티컬 하이트가 되게 좋습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발치와의 버칼 월이 무너져 있죠.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죠? 발치되고 나서 발치의 원인이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발치되고 난 후유증으로 버칼 본이 좀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온이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제일 심플한 방법은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디펙이고 뭐고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또 한편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 BDC 블루다이몬드 커플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형성되어 있는 아직 힐링이 되지 않는 본이 채워지지 않는 그 소켓을 적절히 처리한다. 옛날처럼 본그랩도 하지 않는다.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컨투리제이션을 한다 라는 쪽으로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심플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지금 제가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하기는 이 케이스구는 이 케이스는 BDC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수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정례이기 때문에 역시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CG는 약간 힐링된 쪽으로, 그러니까 링과의 쪽으로 ECG가 있죠. 조금 눌리는 느낌이 드세요. 석션. 됐습니다. 자, 입가에 보리 하나 걸어놓고 진행할게요. 자, 왼쪽으로 약간만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대로 인플렉션 앞에 그대로 네. 저기 보시면 바깥 쪽에 이렇게 7번 쪽에 슬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쪽은 6번은 비교적 힐링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네, 6번,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릴링은 정상적으로 쭉 하면 됩니다. 어벨러블 본 하이트가 한 얼마쯤 되죠? 13mm쯤 되기 때문에 드릴링 11 할 겁니다. 11mm. 아, 크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소켓이 아직도 본이 되게 약, 좀 약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덜 성숙이 돼서 아시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깊이 식립해도 되는데, 깊이 식립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것에 따른 픽스는 좋을지 몰라도 소프트시가 이런 게 문제가 또 되죠. 같은 EQ 클래스 본으로 다시 놓읍시다. 3번 좀 진지바 두께가 보시면 굉장히 2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2mm가 없지 안 되는 진지바 두께니까. 두께는 1mm 밖에 안 됩니다. 3.6. 본 덴시티는 거의 D4에 가깝습니다. DT로 써야 됩니다. 3.9. 딱 소프트 11mm 플랫폼 여기다 할 겁니다. 보온이 약해서 4.3 가지 말고요. 3.9에서 픽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제로 본 노스 스레드에 본 노스가 어떻게 만들냐면 소프트슈 두께가 4mm가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4mm가 아니라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깥쪽에는 본 디팩이 이만큼 생겨있어요. 포토 한번 할게요. 잡아주시고 이걸 크게 하시고요. 이게 커프가 4mm, 나사가 7mm. 아, 크게 힙을 크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것이 네, 섬택션. 또 앞쪽에도 얼마라고요? 13요. 13. 네, 본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상당히 약하게 아시. 본 레벨에 이렇게 압착이 되면요 이게 진지바가 얇으면 위에 2mm쯤 본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BD커프를 썼으니까 BD커프는 그게 소프트시 영역이 돼서 본 노스가 없을 거예요. 옆으로 생긴 디팩은 지금은 크리티컬한 디팩이 아니니까요 리제네이션 안 해도 되겠습니다. 5mm로 할게요. 7mm 하지 말고요. 왜냐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깊이 심으면 7mm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크리스탈 레벨이니까 5mm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요? 네, 둘 다 5mm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건토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토가 필요하면 우리가 본 매트릭스 할 텐데 또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다. 봉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버티카 한 번 더 할게요.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됐죠? 뼈가 약간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물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같으면 대개 한 제가 6주 정도면 이를 만들어 드리는데 한 2주만 더 기다리시고요. 8주 후에 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